팝스타 권상우 씨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 포화 속으로가 흥행을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던 터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성 기자. 예,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권상우 씨가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요. 그 자세한 사건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권상우 씨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권상우 씨는 지난 12일 새벽 2시 55분쯤에 서울 청담동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전하던 도중에 순찰차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주 과정에서 연이어 사고를 낸 것입니다. 당초 권상우 씨가 청담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고 보도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는데요. 경찰은 청담 사거리가 아니라면서 주택가 이면도로였기 때문에 역주행은 없었다고 명백히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12일 새벽 권상우 씨가 서울 청담동 인근의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된 차량을 긁은 데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순찰차가 뒤에 서자 당황한 권상우 씨가 차를 후진했고 빗길에 미끄러져서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권상우 씨는 300m 정도를 더 도망간 뒤 인근의 한 웨딩홀 화단에도 박았는데요. 그 뒤 차를 버리고 현장에서 달아났고 뺑소니 혐의를 벗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네, 권상우 씨가 사고 이틀 만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음주 여부 등 확인이 됐나요? 네, 권상우 씨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4일 오후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상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뒤 순찰차가 쫓아와서 당황을 했고 이에 도주하게 됐다고 선처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주 여부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혐의로만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네, 권상우 씨가 소속사 측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던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권상우 씨는 소속사를 통해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과실과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권상우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뒷골목길을 주행하던 중에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주차 중이던 차량을 과추돌했다며 이에 사고 조치를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지구대에 복귀하던 순찰 차량과 재차 추돌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이탈에 대해서는 사고 후 차량을 웨딩홀 주차장에 주차하려 했으나 주차장 화단에 부딪히게 돼 너무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곧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했고 사고를 인정하고 그 권상우 씨도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언론에서 도주 부분과 역주행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역주행만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영화 포화 속으로의 무대 인사와 하반기 드라마 대물 출연 등 권상우 씨의 향후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권상우의 향후 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데요. 학도병 국악주역을 맡은 화제작 포화 속으로가 일주일 만에 13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권상우 씨는 더 이상의 무대 인사 등 영화 홍보 일정에는 동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 일본 일정도 취소한 상태인데요. 당초 26일과 27일에 걸쳐 차승원 씨 등 주연 배우들과 함께 부산 등지를 돌며 무대 인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분간 공식 석상에 서는 모습은 보기 힘들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10월 방송 예정인 드라마 대물 촬영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수사 향방에 따라 캐스팅 불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대물 제작사와 SBS 등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경찰서에서 전해드립니다.